태연의 마술사를 보러 온다는 게 설렜고 친구들과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게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좋았어요. 선배 누나들과 같이 레크레이션을 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.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.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. 여러분의 꿈이 있어야 돼요.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의미가 달라요. 그래서 꼭 여러분의 목표의식을 갖고요. 책상에다가 여러분의 꿈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아요.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대학생이 되고 혹은 성인이 되면서 어떤 일을 향해서 직업을 향해서 꿈을 찾아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원칙이라는 걸 부딪히게 됩니다. 해선 안 될 원칙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원칙 혹은 해야 할 원칙. 그런데 그것이 꼭 반드시 절대적일까 의심하고 마술처럼 한 번쯤 뒤집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일이 좀 더 날개 붙듯이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. 마술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조금 좀 흥미가 생기고 취미로 마술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최현우 마술사님이 처음엔 여자에게 관심이나 인기를 받으려고 마술을 시작했지만 그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이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노력을 하고 싶어요. 마술이 되게 좀 막 사기거나 사기 같고 막 이상했는데 뭔가 이제 설명도 듣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
아 내가 뭐 오해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술사 최원입니다. 자,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마술과 같습니다. 여러분도 꿈과 희망을 잊지 마시고 항상 마술처럼 멋지게 삶을 꾸려가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